해방을 내고 있어. 우리 조명태도 얼마 전에 조일장에 이어서 정말 멋진 경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신예들의 어떤 기세가 더더욱 난날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공파공부 시즌의 재미있는 2라운드의 마무리 분위기인데, 조명태 선수가 시작부터 구성호 선수를 잡아준다면 아무리 2차전이 임재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김정호가 이기고 마재웅이 끝내는 이 CJ 3대0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구성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팀도 3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첫 경기 시작을 잘해야만 됩니다. 아르컵과 시작 첫 번째 구성훈과 조명태 대결 매번 신축풍량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신축풍령 12개 팀 중에서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르카프, 자, 구성훈입니다. 아래쪽에요. 노란색. 이에 맞서는 조병세 CJ입니다. 자, 보라색이고요. 네, 구성훈 선수는 이제 최근에 뭐 박성균 선수, 뭐 진영 선수도 이겼고, 안드로메다에서 박성균 선수도 이겼는데, 주로 어떤 초반에 빠른 멀티를 물론 할 때도 있지만, 특히 박성균 선수를 이겼을 때는 막 안드로메다 언덕, 앞마당 언덕 쪽으로 탱크 두 대를 빨리 올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초반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4인용 맵 위주로 출전을 하다가 지금은 2인용 맵에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도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껴서 아이돌이란 말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뭐라고 떠드는 중이에요. 저 때문에 김병민 네. 해설위원도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떠드는 중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칭찬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약간의 좀 전진 배럭을 뭐 시도할 수 있는 쪽은 구성훈 선수가 있네요. 서플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일단 SCB를 다른 자리 보내고 있고요. 괜히 몰래 배럭을 한번 정찰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꼼꼼히 아무나 쭉 보고, 아무튼 이 CJ 응원하시는 분들, CJ 경기만 하면 진짜 이 용산 경기 꽉 차요. 요즘은 정말 조명세 퍼펙트합니다. 경기가요.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네, 그럼요. 요즘 이 CJ 엔투스에서 가장 예, 좀 주목해야 할 선수, 역시 뭐 김정은 선수가 초반에 역제나 잘해줬었고, 이미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조병세의 최근 활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팀이 조금씩 강해지는 느낌을 확실하게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네. 와. 근데 배럭이 지금 전진 배럭인데 상당히 늦거든요. 뭐 그냥 머리 한 마리 정도 뽑고 들어서 정찰 빨리 하겠다는 구성훈 선수의 의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센터 배럭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정찰 정도의 의미예요. 그 자신이 또 몰래 배를 당할 것도 대비해서 예, 정찰까지 꼼꼼히 해줬었고요. 오늘 6시까지? 네. 뭐 한 게임에 한 시간씩 해야 되나요?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이제 일꾼 숫자가 지금처럼 최적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맵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 시간 넘는 경기 많았는데,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한 시간까지 가면 미네랄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 3라운드 구경 오실 때는 예, 가방 속에 김밥 한 줄을 챙기시는 거 정말 예, 필수가 아닐까. 예, 물 하나와 예, 김밥 정도도 필수. 저희도 항상 그래, 뭔가를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시간이 길어질 거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도 당겼어요, 저희가요. 다음 주 3라운드부터는 주말은 1시, 그리고 평일은 6시에 바뀝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완전 그냥 배럭을 오버로드처럼 예, 바로 뛰어서 사용하면 괜찮겠고요. 네, 일단은 무난하게 양 선수 모두 본진에서 태클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련한 정도 생산한 다음에 이제 봐야죠, 매력스러워. 네, 어차피 멀티를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뭘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진 센터 배럭을 한 모양이고요. 3차전을 앞둔 노영훈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모습이죠. 네, 자, 과연 그때 몇 대 몇 스코어로 3차전을 할 것인지 양 선수들. 자, 2대 0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일단은 뭐 배럭으로 먼저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네, 마린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몰래 뭐 지을 때 뭐 잡아준다라면 좋았었겠지만, 와, 그냥 배짱 있게 배럭 정말 정찰용으로만 사용하면서 바로 앞마다 더블 커맨드. 예, 구성훈 선수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네요. 네, 그런 거는 조병수도 앞마다 가져가고 있고요. 정찰 뭐 기본적인 태클은 다 확인되었습니다. 네, 벌써로 슬슬 정찰도 네, 조병세 선수가 가지면서 상대의 동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야겠죠. 양쪽 다 뭐 비슷한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 멀티 타이밍도 비슷하고, 이제
아, 뭐 운영에 의한 컨트롤에 의한으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양쪽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무난히 경기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과 조병태 네. 최근 차트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센터 배럭을 해서 배럭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 봄만큼 SCB로 지금 봤으니까요. 월드 타이밍까지 체크를 했고 다만 이제 팩토리 이후에 팩토리를 더 늘리느냐 아니면 스타포트를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일단은 또 구성훈 선수가 벌채를 좀 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네요. 일단은 에돈을 상대보다 조병세 선수보다 좀 늦게 붙이면서 벌처의 업그레이드 스피드업이 됐던 마이너비 됐던 일단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늦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조병세 선수가 테크트리를 조금 더 빨리 올리는 하지만 뭐 언덕만 지키고 있어도 벌처로 막았기 때문에 대럭으로 3번점까지 봤어요. 3번점까지 봤어요. 숫자 하나 더 3번 좋아요. 와, 구성훈 선수가 기세를 지금 잡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에도원 한 팩토리에서 뭐 병력 하나 나와 있나요? 네, 아, 지금 벌처 하나 추가. 야. 추가 벌처 하나 또 갑니다. 그래도 구성훈 선수가 꽤나 지금 이득을 보는데요. 네, 3대1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야, 구성훈. 그것도 수리하면서 고쳐드는데. 네, 아, 그쪽 잡혔죠? 아, 많이 하나요, 그냥. 흔들리는데요. 네. 이거 다 이거 데미지 아니에요? 못 먹잖아요, 사원이요. 구성훈 선수의 태태전 최근 경기를 보면 초반 기선 제압을 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구성훈 선수가 이제 좀 앞서는 포인트를 아주 세게 얻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약간 멀티를 빠르게 한 쪽도 구성훈 선수인데 약간의 이득을 본 것도 구성훈 선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초반에 확실하게 차이가 구성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SCB가 도망가도 다시 오고 이게 다 이게 엄청난 로스예요. 그 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마당 가스도 구성훈 선수가 더 빨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약간의 이득을 보다 보니까 굳이 벌처 싸움 갈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탱크부터 모아주면서 화력에서 앞서겠다라는 것이고요. 저 몰래 벌처도 배럭으로 보면서 빈틈 찾고 지금 말고 빈틈 찾고 딱 벌처 빠질 때 일꾼백에 잡아주고 되는 거예요. 이건 좋네요. 야, 배럭으로 보고 있다가 싹 난입해서 아까 이었던 그 SCB 여기서 만회 좀 해줘야죠. 네. 그런데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건물 배치가 정말 좋네요. 서플 역시 여차하면 들어올 벌처에 대비한 건물 배치가 좋았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몰래 공격 당하지 않는 판단. 예, 이런 것들은 조병세 선수의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조병세 선수 최근의 경기력만 본다면 충분히 여기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지 끝까지 좋은 선수 아니야. 아, 나빠도 좋게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조병세예요. 네, 벌처로 살짝 흔들렸지만 이렇게 막 치명적으로 당했던 건 아니고 충분히 만회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또 언덕에 빨리 마인을 많이 매설해지면서 네,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여러모로 지금 불리한 상황의 조병세 선수는 언덕 마인 그리고 벌처를 뭐 6시, 5시 지역에 뒀다가 몰래 한번 난임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난한 햄싸움은 무난하게 구성훈이 이기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야, 지금 화력 쪽에 구성훈 선수가 정말 좋습니다. 이미 뭐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병세는 마인으로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 마인으로 시간 끌고 그 이후에 탱크랑 골리앗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오른쪽 왼쪽 뭐 빈틈 별로 없습니다. 구성훈 네, 일단은 지금 뭐 앞마당만 수비 잘하면 활약적인 측면에서 앞서고 게다가 지금 컴스 스테이션이 이미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앞마당 언덕 지역까지도 지금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줘서 센터 쪽으로 못 나오게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탱크들을 센터 쪽으로 조병세 선수 전진을 시켜야 돼요. 네. 자, 고투로 조금이라도 나올라 치면 벌처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성훈 선수가 지금 빨리 못 나와요. 네, 그래서 묶여있어야 됩니다. 저 봉쇄만 라인이 풀리면 저 화력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조병세가? 네,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벌처로만 시간 끌자라는 생각인데 지금 탱크도 더 올라와서 같이 뚫어버리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다음 턴에서는 더 밀어낼 겁니다, 마인밭을. 네, 두 개의 에드워넌 팩토리에서 계속 탱크 뽑아야 되고요. 조병세 선수 센터에서 좀 버텨줄 병력을 지금 계속 내려보내야 돼요. 탱크밖에 없어, 탱크밖에. 네, 또 반면에 또 지금 구성훈 선수는 뭐 역벌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자신의 언덕 지역에 자리 잡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글쎄요. 지금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를 좀 일찌감치 누르는 상황까지 조병세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즈모드거든요. 일단 언덕을 자리 잡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리 못 잡으면 화력에서 어떻게 하는지 시즈모드가 마인이 많아요. 마인이 많아요. 스파이더맨 보통 지금 미리 공격 탱크를 받쳐주는 유닛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탱크 가드 유닛이 없으니까 탱크가 그냥 노출됐어요. 야, 뚫렸죠? 네, 너무 무난하게 좀 센터를 뺏겨서요.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은
뭐 승기를 어느 정도 잡는 느낌으로 구정훈 선수가 센터 진출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자원이지만 승기, 지금 예,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언덕 무난하게 스캔도 있어서 뚫어버릴 수 있고요. 스캔 한 방이 더 남았습니다. 아, 게다가 이거 치명적인 입구까지 지금 조여지면서 조병수의 버티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화려하게 밀리면서 좋은 자리를 그냥 뚝뚝 내주고 있어. 엄청난 병력 수준으로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랍십으로 후방을 공격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팩토리에서 유닛 팀싸움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게릴라도 전혀 통하지 않고 있죠. 서플 시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대응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아, 세트전 최근 경기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구성훈 선수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마인으로만 막는 게 아니라 뒤쪽에 방 병력이 있는 가운데 조여놨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밀봉됩니다. 좀 더 시간 지나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교한 플레이를 해주면서 예, 또 돌아올 것에 대한 대비 벌써 다섯 개면 벌써 여섯 개 정도의 병력을 예, 저 지역에 보내면 되는 것이고 예, 완전하게 지금 상대방을 예, 가둬두면서 경기를 지금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가둬두고 다음 작전은 무엇일지 구성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멀티 하나 하면서 왼쪽 지역까지 틀어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지역이라도 막혀있지 않아서 병력 돌리고 11시 멀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좀 마련해둬야 조병사 선수의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그러면서 구성으로 5시를 가져가고 있고 추가 확장 조여놨으니까 넓은 땅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상대 병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괜히 공격하다가 센터 언덕 뺏기기보다는 압박만 딱 해주고 멀티하면서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초로 앞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놓으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조병수 선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지는 거죠. 아, 이제 자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뭐 지금 화력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벌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이라도 미리미리 뚫어주자 라는 판단은 좋아요. 지금은 정면 뚫기는 네, 어쩔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탱크 오기 전에 11시 지역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병력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인 자, 11시까지 탱크까지 갑니다. 저 라인을 지킬 필요 없이 약간 뒤로 내려와서 구성훈 선수 그냥 못 나오게만 딱 탱크로 막아놓기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치만 하면 됩니다. 저희 것도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 두 군데 확장이지 못 가져가잖아요. 네. 어차피 멀티를 할 수 있는 쪽은 구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본 감사하고 나올 쪽은 조병수 선수거든요. 야, 근데 뚫어낼 기세입니다. 조병수 많은 돈을 네. 투자하고 있었는데 11시 속에요. 11시만큼은 예, 뚫어내야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탱크 3대1이기 때문에 예, 3대2 이 탱크 오기 전에 뚫지 못하면 이거 계속해서 갇혀있어야 되는 네, 지금 조병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SB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벌써 하나로 탱크 데미지 분산시켜주는 플레이였는데 그래도 여기서 손해보는데요. 네, 별로 말려두지 않고 있는 구성훈 선수고요. 그래서 벌써 주면 많이 집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싸운대고요. 비슷하게만 싸우니 이기는 거예요, 구성훈이. 그럼요. 하나는 많이 발동한 야,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긴 하지만 또 지금 정면적 밀기 위해서 조병사 선수가 네, 힘 한번 제대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네. 하면서 자 요거 이거 많이 하는 자 이 라인에서 전진하지 못하면 11시 막혀서 정면 막히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조금 아쉽게 뚫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뚫어놔야 되는데 네. 두 지역 모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조금의 차이 때문에 뚫지 못하게 되면 이제부터 추가되는 댓글은 계속 이제 앞마다 언덕 쪽으로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질식 상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조병대 네, 벌처라도 가서 다우시 SCB 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구성훈 선수 그냥 이 상태로 대치하면서 시간 보내고 자원 되니까 레이스도 추가해주면서 상대 괴롭힐 수 있고요. 계속 이 상태로 압박 소모전만 해주면 구성훈 선수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로 되고 있어요. 자, 상대 뭐 뒤를 노린다고 하지만 벌써 다섯 기 정도 많진 않습니다. 네, 정말 큰 피해를 주기에는 예,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공격이었고 하지만 예,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건드려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텐데 야, 지금은 고작의 레이상기지만 저 레이상기 때문에 받는 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네. 답답한 상황이다. 위에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경기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 막으려고 골리앗 추가하면 또 화력의 비율이 또 깨지고요. 야, 요쪽 이거 엄청 변수예요. 저 다섯 시 돌아가는 건요. 예, 정말 따뜻하죠. 예, 돌아간 지 꽤나 됐었고 또 이 11시에 지는 커맨드 센터가 11시 멀티를 돌릴 수 있다라면 괜찮겠는데 아 글쎄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뚫어내야 되는데 방어선이 더더욱 견고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네. 딱 상대의 약점만을 무리하지 않고 딱 제 병력 배치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져갈 거 딱 가져가면서 자원 확보 그 이후에 물량 계속 쏟아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공격할 수 있는 만큼의 병력 차이를 구성원 선수는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줄이 확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약간 손해보면서 싸워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계속 손해보면서 나오는 쪽은 조병수 선수고요. 여전히요. 아, 누가 답답하겠어요. 급한 쪽은 조병세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지점을 뚫어야 되는 한 강제적으로 뚫을 수밖에 없는 조병세. 이것 자체가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이고요. 이 지역도 경고해서 뚫지 못하고 정면전 역시 추가 병력 계속 오니까 드랍십이 있어야 되는데 드랍십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잠시 임시방 편일 뿐이지 큰 도움이 안 될 만큼 아 상황을 너무 몰렸는데요. 아 거의 발끈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를 간신히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센터로 추가적인 병력 보내면 조정 선수가 다시 기선적에서는 또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네. 이거 자체도 뚫리지 않네요 지금. 네, 압도적으로 뚫어버리고 남은 병력으로 센터를 잡고 5시를 치러 가야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네. 아 지도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여유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 이게요. 밀어내고 정도 잘 되면 안 되는데 밀어내고 앞으로 중앙쪽으로 나와야 돼요. 네. 조명세 이런 만큼 자원으로 시간 벌면서 추가 병력을 보내는 쪽은 구성호 선수도 부족해서 네. 일단 그래도 지금 상대방이 벌써 약간 좀 무리했습니다. 언덕 위에 탱크 두 개밖에 없거든요. 아 이럴 때 시원하게 올라가서 아예 뚫어버려야 될 텐데 아 지금 네, 좀 판단이 좀 늦습니다. 네,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네, 벌처의 또 이 병력 그 보급 때는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탱크 주위에 보호하고 있는 벌처도 바로 또 생겼고요. 아 이렇게 드랍스테어 와봤자 또 대응이 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또 정면적 위험하니까 11시는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노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으로 탱크 3개를 빼오고 이 지역에 터널까지 지으면서 승기를 완벽하게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구성훈 선수인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으로 조병차 선수는 드랍십을 예, 몇 개 지금 모아주면서 일발 역전을 노리기 위한 지금 드랍십 플레이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드랍십 두 개 5시로 예,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면서 자 정면 쪽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내 병력들이 그때그때 며칠간 아 일찌감치 막아놓은 게 그래도 아무튼 탱크도 안 죽었습니다. 네, 이 점을 확실하게 깨고 5시 지역에 두 군데 범위를 찾겠다라면 모르겠는데 아 결국은 여기 막히는 그림인데요. 네. 피해가 있다고 하다가 결국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드랍스를 실어나려야 되는 조명수 해야 될 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뭐 SCB 그나마 이렇게 많이 잡지도 못했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수상 끌고 센터라도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네. 네 여기라도 시원하게 뚫고 정말 경기 내내 이 언덕 때문에 한 번도 센터를 밟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뚫을만 하면 탱크 도착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본줄 하나 갖고 이만큼 싸우는 것도 정말 그 가상한 겁니다. 지금 조병대장이요. 운영 고지를 진짜 딱 잡으니까 결국 경기의 승리를 가져갈 분위기는 바로 구성훈 선수인 거예요. 네, 게다가 노업 탱크 얼마나 자원이 없으면 업그레이드를 아직도 하나도 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반면에 공이업된 탱크가 지키고 있다라면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고 5시와 5시, 6시 사이에 언덕을 잡고 두 개의 멀티를 한 번에 밀어버린다면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이 센터를 빌다고 해서 가져가지 있는 일이 크게 없어요. 자 그럼요. 아래쪽 다 먹었는데 조명제는 당원 안 받아가라고 아래쪽 다 먹은 구성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력 다 지지. 아 시원하게 센터 대치전으로 구성원 선수가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승리가 멋지게 마무리 지었어요. 네. 아, 조정태는 구성원, 아, 예술이에요. 예, 정말 흠잡을 때 없는 태태전이었습니다. 적재전수의 병력 배치, 딱 알맞게 상대방이 노리는 지역만, 예, 방어해주는, 예, 정말 특유의 센스를 보여주면서, 아, 정말 신의 조병세를 압도하는, 예, 그런 경기라고 오늘 펼치네요. 단독 선수 팀이 1번으로 딱 내세운 테란, 구성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출전했던 그 근거를 제대로 팬들께 선보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한 르카프! 르카프와 시대의 대결 구성원의 승리에서 르카프가 1대0으로 아주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